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구약 418쪽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남하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최후의 사사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사가 된 사무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엘리 두 아들이 죽고 법궤는 뺏겼다가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간신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엘리 제사장은 죽고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스바에서 이렇게 대성회를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줄 알고 또 미스바로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하고 블레셋은 참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로 큰 공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훌륭한 용사이기도 했고 전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에, 저도 그랬고 저희 주변에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은 우리보다 환경이 더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라는 것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남자에게 여자가 둘이 있다 하는 것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등의 소지가 있고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그리고 한 여자는 언제나 눈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온전한 가정이 아닌 정말로 불편한 가정,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죠. 말도 되지 않는데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이 성소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이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머니의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전에 보내져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교육시키는 그 제사장이 제사장의 그 상태가 아주 엉터리였다는 거죠.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문제가 있었고 그가 학교에서 지금 그 성전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가정도 문제가 있고 학교도 문제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나라도 지금 이렇게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는, 외세의 침략에 언제나 시달리고 있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학교도 문제가 있고
가정도 문제가 있고 그 환경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는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경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치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프리드리히 프레벨이 있습니다. 프레벨도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어떻게 이상하게 생겼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독일의 산간 마을에서 다섯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프레벨이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산간 마을의 목사님이었는데 교회당을 건축하느라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지 못했습니다. 남의 손에 프레벨의 양육은 맡겨지게 되었고 그가 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재혼을 합니다. 새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새 어머니의 냉대와 멸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랑의 결핍 속에서 성장하였고 정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레벨은 성경 묵상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프레벨은 장성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했는데 어린 시절을 나처럼 불우하게 보내는 어린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과거를 거울 삼아서 어린이를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칠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창시자 프레벨, 그는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 좀 편하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게 하나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저는 목회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야, 다른 목사들도 다 어렵단다. 저만 어렵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목사,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다 어렵단다. 목사만 어려운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평신도들도 다 어렵단다. 아, 우리의 상황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예, 우리가 불평하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임진왜란 중에 이곳에서,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해군 장군으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쌀 그리고 군량미까지도 막 이렇게 한양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조정에서 그 쌀을 쓰기 위해서, 왕궁에서 그 쌀을 쓰기 위해서 군량미까지 조정으로 한양으로 보내는 그러한 상황,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육군이 연약하다고 그래서 육군을 위해서 군량미를 보내고, 해군은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해군이 이 이순신 장군이 잘 관리를 해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면 다 육군이 가져가고 조정이 가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군의 그 군사력까지, 군인까지도 차출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인데 무기는 낡아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무기를 새로 개발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쟁하고 한편으로는 밭을 갈아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철을 캐어서 병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정말로 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동료인 원균과 같은 자들이 시기와 모함을 하고 조정의 여러 간신배들도 참소를 해서 그가 감옥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자식을 잃는 아픔까지 겪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진왜란으로부터 구하고 민족의 영웅으로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갖지 않았지만 그는 정말로 불굴의 의지로 환경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환경이 나쁘게 전개가 될 때 환경이 나쁘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안 좋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의 환경은 왜 왔는가? 내가 요나 선지자와 같이 불순종해서 다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게 주어진 환경이 훈련을 위한 환경이라면 견뎌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경건 훈련을 시키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되나,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킨다 하면 그것을 잘 견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훈련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과 사무엘 가문을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가문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래서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아들들도 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종교적 직업으로 최고의 자리인 제사장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는 했지만 제사장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전승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덕분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성공이 독이 되는 그러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불량자가 되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성한 제사 제도를 문란하게 하였고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였고 제사드리는 제물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성막에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아비의 책망을 무시했습니다. 백성들의 범죄를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전쟁터에서 그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듣고 충격으로 그는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뵈었는데 이제 아이를 해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며느리가 죽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끔찍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감당했던 그 가정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한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도리어 바칩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들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기도의 기적으로 아들을 얻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아들을 다시 드렸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간절하게 구해 얻은 사무엘보다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식을 주셨다면 그 자식을 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린 후에 한나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1년에 한 번 딱 제사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 그때 한 번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을 만나서 아들에게 줄 옷을 지어다 갖다 주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할 일이 1년에 한 번 옷을 지어다 갖다 주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렇게 한나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낳았고, 정말로 아들 하나 있었던 그 아들,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던, 기득권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던, 너무나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가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 가문, 제사장 가문, 성공한 가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는 우리 송현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문제가 많았어요. 나라에 문제도 있고 전쟁도 많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가 당하는 문제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목양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양지를 주시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목양지를 놓고 기도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와요.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도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간다면 저로 인해서, 제가 사역을 한다면 저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가는 데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기도는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데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같이 봐요. 시작. 자,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 무기를 쓰지도 않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우레를 바래서 우레를 바라요 우레를 바라요 정말로 한 번도 힘써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 같은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해서 아모리 사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은 지혜가 있었어요. 전략가예요. 전술 전략가라서 이렇게 잘 계획을 하고 그 블레셋 같은 나라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맹도 맺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 조약을 맺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들이 동맹을 해서 더 힘이 강하구나 하고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은 후에 왕이 된 사울에게 통치권을 이양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80세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사무엘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정의 가장인데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등록금 달라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먹을 것 떨어졌다고 먹을 것 달라 그래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가장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안에 문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이렇게 징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너 이러다가 망해 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자기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일시 회개라고 하는데 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회개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그렇게 회개하고 이들이 멸망받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말고 모든 죄가 나의 죄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을 동일시 회개, 동일시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인간의 인간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월남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에 꽤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 헨리 키신저 박사였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신문 기사를 보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헨리 키신저 박사가 그 시대에 정말로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트남 전쟁을 보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쟁은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베트남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전쟁을 잘하고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좀 보여주실래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전까지는 조공을 드리던 이방 나라들이 다 대적하고 일어나고 말을 안 듣고 얼마나 그 솔로몬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내가 우상을 섬기니까 가만히 있던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대적합니다. 대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더니 블레셋 손에서 건져 주셨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의 모든 원수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분명히 승리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블레셋 같은 세력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는가? 내 믿음을 점검하여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잘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의 방패였어요. 이스라엘의 방패 노릇을 했어요.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영적인 방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문지기,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녀를 근심 걱정 없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더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방패가 없어져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아직도 계속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방패가 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되는 것, 눈 뜨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권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만 준다고 다 되는 것 아니라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계승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아무리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리 중국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날아온다 할지라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지키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